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식의 시대 네. 투자의 자세 추천하는 우리 김프로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있죠. 자신감이 있다는 말씀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모실 게스트, 이 증권사 연구원 가운데는요, 최초로 이제 정프로의 사생팬입니다. 예, 저 없으면 아주 그냥 죽는 분이죠. 예. 아, 오시는 손님이 정프로를 좋아하신다고요? 네, 저 때문에 아주 그냥 죽고 사는 분이에요. 자, 취향 독특한 분이네. 미래세 증권의 글로벌 기업 분석팀 이재광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제 틀린 얘기는 아니죠? 아, 맞는 얘기입니다. 네, 제 사승 팬입니다. 네, 저 때문에 글로벌 라이브도 지금 오시고 맞아요. 네. 하시는 분인데 술 드시고 오신 건 아니죠?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네, 우리 이재강 연구원님 약간. 정말 뭐 한 거의 한 10년 전부터 네, 제 하나하나 모든 프로그램 다 모니터하면서 아, 뭐 그냥 마음 변하면 쇼 뭐, 이런 거. 네, 마음 변하면 하루 아침에 이제 또 공격할 수 있는. 어허. 자, 우리 이재광 연구원님. 하지만 이분이 또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전해드릴 내용이 이제 UAM이라고. 뭐 도심형 뭐 뭐의 약자죠 UAM? 뭐, 월번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입니다. 오히려 영어가 더 쉬워 이게. 에어 모빌리티. 네. 하여튼 뭐 이동 교통수단인데 하늘 날아다니는. 예. 이제 사람 타는 거고. 그래서 약간 헬리콥터 비슷하지만 하여튼 날개 한 네 개쯤 달려가 그렇게 막 전기로 돌아가는 거. 보통 이게 이제 UAM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게 지금 최근에 뭐 이항 뭐 사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면서 이거 UAM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늦어지거나 아니면 이대로 안 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좀 드는 불안한 요즘이거든요. 솔직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 제가 뭐 사기입니까 아니면 뭐 진짜 가긴 가는 겁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미 저희 3프로에서도 거의 두 달 전인가요? 그때 처음 말씀드렸었고 네. 그 사이에 이제 또 저도 이제 세미나도 많이 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했었고요. 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대부분 이제 궁금증을 가지시는 건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FAQ라고 하죠 우리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아~ 네. 의심 그거에,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서 네. 그냥 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UAM 산업 관련해서는 좀 그 말이 좀 와닿는 게 뭐냐면 이제 빌 게이츠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네. 와닿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2년 후에 닥칠 일에 대해서는 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10년 후에 일에 대해서는 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이 빌 게이츠 선생님 말씀이 있어요. 2년 후 일은 과대평가. 네, 오버에스티메이트. 10년 후 일은 과소평가. 그렇죠. 근데 이게 딱 지금 만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생각도 못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말 듣고 지금 현실과 약간 비유 현재 시장 상황 비교해 보면은 네, 네, 네. 불과 작년 재작년만 해도 전기차는 이렇게 뜨겁지 않았거든요. 전기차. 사실 저도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또 관련된 게 있어서 그렇죠. 그때도 많은 공격도 받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오히려 막 과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는데 지금 딱 UAM은 그 몇 년 전에 전기차 얘기할 때랑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되게 많은 공격도 받고
네. 솔직히 불확실한 것도 있긴 있고요. 네, 그런 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일단 UAM 산업에 대해서는 일단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고요. 네. 명분상으로도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삶을 매우 크게 바꿔줄 겁니다. 또 전기차 말씀을 또 드리면은 이제 전기차를 디스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전기차가 대중화 된다고 해서 우리 삶이 크게 바뀐가는 솔직히 아니죠. 네? 어차피 차잖아요. 그냥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환경이 좀 깨끗해지고 그런 용지 우리가 삶이 크게 바뀌진 않, 삶의 형태가 바뀌진 않는데 UAM은 우리 삶의 형태가 완벽하게 엄청나게 바뀌는 그런 큰 변화점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도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산업이다 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뭐 그겁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정프린이 말씀하신 거 그게 가능하냐. 네. 아니 지금 날아다니는 게 한 대라도 있어요? 지금은 없죠. 한 대도 없어요 전 세계? 그렇죠. 아직 상업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죠. 네. 아니 그래도 뭐 시제품이라도 한 대는 있어야 돼요. 날긴 날아요. 날긴 날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네. 언제 되냐 이게 경제성 있냐 네, 많은 질문이에요. 예. 그거에 대한 답을 먼저 답만 먼저 드리면은 예. 기술적으로 가능하고요. 날긴 난다. 네. 그렇죠. 그리고 헬리콥터도 이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예. 언제 볼 수 있냐? 지금 2024년이 목표입니다. 2024년 네, 계획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2024년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니에요. 3년 안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렇죠. 예. 네. 그 말은 지금 이제 선도 지금 회사마다 다른데 예. 네, 선두 업체가 제일 지금 먼저 제일 빠른 업체가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근데 보니까 확실히 그 사람을 태우고 날른다는 게 나는다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드론도 이제 우리 뭐 장난감들은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게? 힘 좋은 애들도 많은데 그 DSLR 카메라 한 대 씻는 거를 굉장히 버거워하더라고요. 드론이 예. 이게 드론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드론이 안 아니에요. 드론은 UAM 기체 중에 일부분 매우 제한적인 부분이고요. 그런가요? 예, 이건 그냥 새로운 항공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헬기 미니 헬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미니 헬기? 헬기와 이게 예. 우리 항공기라고 하면 이제 에어크래프트라고 하는 건데 예. 항공기의 이제 고정익과 회전익으로 나뉘어요. 크게 나누면 예. 고정익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날개가 달린 거, 회전익은 돌아가는 거. 예. 근데 지금 UAM에 쓸 기체는 이게 하이브리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펠러 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수직으로 이착륙해야 되니까 네. 네, 이렇게 위로도 헬기처럼 위로도 이렇게 돼 있다가 전진할 때는 이게 틸팅돼서 앞으로 가고 그럼 기술적으로 아직 해결 못한 부분은 뭡니까? 2024년에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이게 사실 뭐 갑자기 뭐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니고요. 2000년대부터 계속 이미 연구가 돼 왔었어요. 예. 그러다 중간에 잠깐 좀 중단된 시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으로 좀 모자른 게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배터리 네, 아니면 전기 모터 그 두 개가 가장 컸었죠. 네. 그게 이걸 구현하자니 아직 기술이 안 됐던 거예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래서 잠깐 좀 스탑이 돼 있다가 네. 이제 전기차가 되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배터리랑 전기 모터가 되게 빠르게 기술이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기폭제가 됐던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버라는 엄청난 큰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우버가 2016년에 어떻게 보면 약간 틀을 잡아준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스펙의 기체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런 항공산업, 새로운 UAM이라는 항공산업을 서비스를 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준을 잡아줘서 대략 몇 명쯤 타고 얼마나 날 수 그렇죠. 있고 예. 사이즈는 얼마가 돼야 되고 예. 뭐 배터리는 뭐 충전 얼만큼 빨리 해야 되고 네. 뭐 몇 킬로 날아가야 되고 속도는 얼마가 돼야 되고 뭐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틀을 잡아준 거죠. 그게 이제 영업하기에 제일 경제성이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 말일 텐데 예.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 내가 쉽게 말해서 에어택시를 했을 때 네. 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게 안 되면은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상인의 관점에서 그걸 딱 스펙을 만들어주면 네. 그걸 이제 엔지니어는 만들면 되는데 그렇죠. 그전에는 되게 약간 중구난방이었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럼 우버가 만들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스펙 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 텐데 네. 어떤 게 좀 과제로 남아 있는 겁니까? 일단 회사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아직 이제 좀 진도가 느린 회사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제일 빠른 회사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 회사인데 여기가 지금 제일 빨라요. 조비 같은 경우는 아까 정프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날아다니는 애가 있어요.
있어요? 예. 아까 없다면서요. 아니 제 말은 상업화된 게 없다는 거죠. 아, 상업화도 네, 우리가 그거를 타고 시험, 다니는 게. 시험 비행하고 뭐 이런 건 다 있다 이거죠. 이미 제가 이제 말씀 드릴 텐데 네. 예, 이미 이게 항공기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가지고 예. 자기가 내가 시험 비행을 했는데 좋습니다. 이걸로 한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해요. 왜냐? 안정성을 획득해야 돼요. 네, 그걸 해주는 업태가 감항당국이라는 곳이고요. 이제 글로벌 약의 큰 감항당국은 미국의 FAA와 유럽의 이아사 두 개가 있죠. 항공을 감시하는 뭐 이런 당국이라는 거예요? 감항당국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한자인데 네. 굳이 번역하면 감히 항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감히 항공한다? 이게 좀 이게 예, 한자라서 좀 어려운데 영어로는 예. 이번 건 정프로 맞았어요. 왜? 예. 에어워스니스라는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걸로 이거 날려도 돼. 예. 이걸로 안정성을 획득해 주는 거죠. 금융을 감독하는 금감원. 그렇죠. 항공을 예. 감독하는 항감원. 네. 모든 항공기는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사고가 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안정성이 되게 높아요. 허들이. 그래서 이거를 그렇겠죠. 받아야 되는 거고. 예, 예. 아 근데 이게 UAM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옛날 그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같은 그런 형식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도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우리가 쓰려고 한다면 그런 활주로 없이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청결 과정. 그렇죠. 그게 헬리콥터 형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사실 이거 이미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못하는 거는 도시에서 그러니까 단거리 출퇴근으로 하늘을 이용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때문에, 하늘을 이용하는 거는 법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뭐 지방 갈 때 그 정도지. 뭐 예를 들어 출퇴근할 때 제가 만약에 분당을 살면은 여의도로 출근할 때 항공기로 못 오잖아요. 아 이게 법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항공이 지금 UAM 자체가 배터리에 사람 둘 싣고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힘이라 그렇습니까? 사실 지금도 그렇게 그걸 이용하는 계층은 있죠.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헬리콥터는 엔진이니까 대부분. 헬리콥터도 네. UAM이에요. 기계 얘기하면. 그러나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쵸. 그런 방식 엔진으로는 안 되고. 일단 그게 한 대 정도는 날아다닐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지금 이용하는 거는 대통령이나 뭐 아니면은 정말 예. 네. 연예인들 막 되게 바쁠 때 행사할 네. 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실제로도 상업용 헬기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엄청 비싸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배터리로 되냐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싸게 다닐 수 이거를 있냐는 거예요.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업체에서는 이걸 이렇게 또 UAM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네. 하늘의 민주화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을 그동안에 되게 소수의 계층만 쓸 수 있었던 거를 네. 다수가 우리가 마치 택시 타듯이 네. 하겠다. 라는 거죠. 아니,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배터리랑 모터도 되냐는 거예요 지금. 기술적으로 할 수 있고 경제성이 있냐고요. 아니, 경제성까지 안 갈게 일단. 알겠습니다. 경제성도 중요해. 아니, 배터리 모터로 돼야 돼. 그거 말씀드릴게요. 네. 네. 조비 같은 경우 자 자료 화면 보시면요 네. 됩니다. 이미 조비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시제기를 개발을 했고요. 네. 이 자체적으로도 1000회 이상 자체적으로 시험 비행을 다 했고 이제 이들 조비 같은 경우는 미국 FAA와 유럽 이아사의 그 승인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 말인즉슨 기술적으로는 이미 다 현실화돼 있고요. 날아가는 거는 네. 그리고 지금 남은 거는 이런 안정성과 신뢰성 획득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여러 대를 날리면은 체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규정도 필요하고 네. 그런 거를 만드는 단계지. 네. 기술적으로 지금 뭐 배터리나 뭐 이런 게 안 되는 단계 이미 지났어요. 전기 배터리 충전해서 납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이제 자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조비에서 이제 시제기거든요. 이거는 뭐 CG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기체고요. 네. 날아다니고 예. 이게 이제 에스포라는 모델인데 예. 항속거리 그러니까 한번 날아가면은 241km를 날 수 있고요. 예. 속도는 시속 322km. 그다음에 5인승이에요. 조종사 예, 조종사 한 명에 승객 4명 탈 수 있고요. 시끄럽다라는 소음은 헬기 대비 100배 조용합니다. 조용할 뭐 그럴 것 같아요. 전기 못하니까. 그래서 이미 기술적으로는 해결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인증을 해 주느냐의 문제죠. 인증도 몇 번 계속해서 잘 날고 사고 안 나면 뭐 해주겠죠. 근데 항공 인증이라는 거는 예. 되게 저도 사실 뭐 안 해봐서 모르지만 굉장히 까다롭겠죠. 예, 이게 뭐 이 기체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해요. 이 공장도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네. 이 기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볼트 너트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얼마쯤 듭니까? 저 그러니까 모든 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성인데 네. 비즈니스고 투자의 대상이니까. 아 비즈니스는 제가 사업성 뒤에 바로 뒤에 말씀드릴게요. 예. 예. 네. 되네.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네. 뭐 크기나 이런 것도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조비 자료 이번에 이제 발표한 걸로 말씀드리면 전폭 이제 윙스팬이라고 하는데 날개 이렇게 옆으로 나온 거는 한 11m, 12m 정도 되고요. 네. 랭스 이제 길이 전장은 한 6.4m. 그리고 뭐 무게는 2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크네요. 어 근데 이제 항공기 놓치면은 소형 비행기에 속해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미 기술적으로는 이미 돼 있는 상태고 인증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얘가 실물이라는 거죠? CG 아니고? 네, 예, 예, 실물입니다. 실제 나는 것도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어, 뭐 유튜브에 다 있어요. 아, 예, 유튜브라는 네. 게보다는 이제 회사에서도 다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예, 그리고 이게 또 UAM의 또 이제 중요한 게 친환경이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비톨이기 때문에 헬기 같은 거는 여러 대 날 수 없어요. 이걸 대중교통 못 쓰는 거는 환경오염 되게 심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네. 수백 대 날아다닌다. 예, UAM 쓰는 이비톨은 전기로 가기 때문에 친환경이고 자료 보시는 것처럼 조비에서 만든 이거는 조비 자료에 따르면은 거의 전기차랑 똑같은 예, 그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전기로 움직이니까 네. 전기차랑 탄소 안 나와요. 예,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대가 도시를 날아다녀도 네. 전기차 조용한 것만큼 조용하다는 뜻일 거예요. 맞습니다. 예. 경제성.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거고요. 네. 제발 경제성. 경제성. 제발. 경제성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발 경제성. 네. 경제성도 예, 전에 제가 전에 왔을 때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던 게 네. 없으니까 자료가. 네. 그걸 제가 개발자도 아닌데 그걸 말할 수는 없다. 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지난번에 그때는 없었어요. 제가 자료가? 이제 레퍼런스 해줄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레퍼런스 해줄 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릴 경제성 건데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레퍼런스가 생겼다라는 거는 이제 미국 시장에 세 개 업체가 이미 상장을 준비 중이에요. 네. 스펙 합병으로 조비 그다음에 아처 스펙 압니다. 스펙에서 합병했다 상장했다고 그게 제품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 그렇죠. 많은 근데 이제 자리에서 배웠습니다. 그 스펙 그 상장 투자 설명서라는 걸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건... 거기에 이제 전망도 다 들어가고 현재 네. 상황을 다 적시해야 돼요. 경제성 네. 빨리.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게 가정은 되게 많아요. 뭐 몇 명 타고 이럴 때 가정인데 제가 아주 쉽게 그냥 설명드릴게요. 네?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체감적으로 와줄 수 있는 게 뭐 공항에서 도심까지 갈 때 뭐 이런 거로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아처 자료인데요. 자료 보시면은 아처에서 이제 미국의 뉴욕의 그 JFK 공항에서 맨하탄 들어갈 때 그걸 비교를 해준 거예요. 이거를 그냥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가격은 거의 택시 수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버인데 네? 제가 택시라고 예. 말씀드리는데 가격은 택시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서비스를 할 거라고 하고요. 근데 대신에 걸리는 시간은 거의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걸로 이제 자기들 서비스 하겠다. 이게 이제 가격이에요. 이걸 이제 킬로미터당 뭐 승객 마일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일반 분들이 안 하다우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말씀드린 거고요. 택시 수준이라고요? 네. 가격을? 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경제성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아, 가격이 택시 수준이면 경제성이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택시 타고 가느니 헬기 타고 가면 되니까. 그렇지. 택시 타고도 공항 아니 그거는 갑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고 소비자 입장에서 고마운 건데 네. 이 업체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하는데 택시 가격 받고 나는 택시 가격으로도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왜 그게 되냐면은 네. 그 다음 이 자료 보시면은 좀 어느 정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3분의 1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이거를 돌릴 수 있는 가동률이 택시보다 높은 거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25마일 한 번 할 때 25마일 뛴다라고 하면은 택시가 뭐 하루에 10번 뛴다라고 하면은 UAM은 거의 25번 뛸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해보면은 연간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택시가 뭐 한 13만 불, 14만 불이라고 하면은 네. UAM은 240만 불. 이 아처에서 이제 계산한 거고요. 네. 이게 대략 그 우버에서 예전에 제시한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하고 비교해봐도 비슷한데 예를 들면 이제 택시가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이건 세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택시 세 번이 아니고 하루로 치면은 택시가 네. 하루에 10번 뛴다라고 하면은 30번 뛰겠죠. 여기 지금 이제 비교해본 거는 25번으로 계산한 거고요. 2.5배. 그럼 택시와 동일한 요금을 받으면 택시의 2.5배의 매출이 생길 텐데. 그렇죠. 네.
왜 택시는 13만 불인데 이건 240만 불? 아, 그 차이는 한 근데 시트 마일이라 그래서 이 여기에 들어가는 가정은 택시는 한 명 탄다고 가정을 한 거고 네. 이 아, 여기 합승이다. 네, 이거는 한 2.5명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1인당 요금 받는다. 그렇죠. 예, 네, 이제 뭐 그런 약간 뭐 이제 좀 보여 주려고 한 것도 있겠지만 예. 네. 저 날카롭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런 가정이 들어간 거고요. 그걸 네. 감안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하는 걸로 봐서 경제성이 없는 것 같아. 그거는 아니, 경제성은 시간 지나면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뭐 그죠. 기름도 안 쓰는데 전기로 하면 훨씬 더 싸게 되겠죠. 물론 이제 기체가스 워낙 비싸겠지만 그리고 이게 네. 가격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뭐 그렇겠죠. 네. 아니 그 이거는 가격은 물론 대량 생산을 하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뭐든지 지금 초 시제품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모든 하드웨어가 그렇죠. 그런데 지상에서 공중으로 날 때의 그 들어올릴 때 사람 다섯 명을 태우고 기체 중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네. 그 중량을 2톤 지상에서 위로 뛰어 올릴 때까지 들어가는 에너지는 그거는 앞으로 2만 년이 흘러도 똑같을 거라고요. 중력이 바뀌지 그렇죠. 않는 한. 그러면 그거를 전기 에너지로 감당을 하려면 전기가 얼마나 필요할지는 물리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기를 발전하는데 얼마나 드는지도 물리적으로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 계산하면 그게 결국은 연료비인데 거기에다 이제 배터리의 효율을 곱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제일 큰 비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제일 줄여야 제일 줄일 수 없는 비용 중에 가장 큰 건 조종사 인건비거든요. 아, 그게 제일 커요. 사실 전기요금 에너지 괜찮아요? 비용보다 전기요금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율비행되면 그게 한 없어지면은 한 번 또 퀀텀 점프가 되는 시기가 오는 거고요. 아, 완전 자율주행되면 현재 그래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전망을 보면은 뭐 아처랑 조비랑 다 비슷한 게 어쨌든 다들 비슷한 기준으로 우버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라 저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 아처가 대당 240만 불로 계산했잖아요. 네. 조비는 이번에 이제 발표한 거는 220만 불이에요. 이건 약간의 가정의 차이인데 어쨌든 비슷합니다. 25억 한 대당 연간 벌어들이는 게 그 정도 벌어들인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네, 물론 네. 사람이 더 타고 뭐 4명 풀로 타서 돌리면 더 나겠죠. 근데 지금 가정한 거는 2.3명으로 가정을 한 거고요. 그러면 25억 정도 벌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마진이 얼마 남을 거냐라고 네. 계산한 것도 거의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들어가는 비용을 다 따져보면은 들어가는 비용이 20억 아 200만 불 벌 2.200만 불 벌면은 100만 불이 비용이다. 나머지는 이익이 공원 이익이 되는 거죠. 아 저는 뭐 날 수만 있으면 저는 이건 무조건 된다고 봐요. 왜냐면 저 하다못해 뭐 관광 상품용으로도 어디 LA 같은 데 가면 저 어디 저 뭔가 라스베가스 옆에 무슨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 한번 헬기 타고 도는데 1인당 뭐 4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네. 이걸로 하면 얼마나 쌀 거예요. 제가 근데 준비한 거 시간 지금 너무 많이 써버렸는데 예. 네. 그래서 그 뒤에 다른 것도 말씀 그래서 이제 뭐 전망치 뭐 전체 매출 같은 걸로 네네네. 말씀드리면은 자료 보시면 조비 같은 경우는 26년까지만 일단은 전망치를 내세웠는데요. 네. 연간 이익을 한 2조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2조 네, 원 원화로 제가 환산하면 네, 2빌리언 달러인데 한 2조 정도 거기에 이익은 이제 에비타 기준으로 에비타 마진 거의 40% 낼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거죠. 네. 거기는 아까 그 대당 거 다 감안한 그렇죠, 거겠죠. 그렇죠. 네. 아처 같은 경우는 26년에 여기도 한 2조 정도. 얘도 거의 비슷하고요. 얘네 또 30년까지 제시했는데 2030년에는 거의 뭐 12조 이상 내겠다. 네. 에비타 마진도 거의 비슷해요. 한 37% 그 정도가 네. 이제 현재 자기들이 계산한 거죠. 그 이제 릴리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릴리움은 네. 27년 지금 목표가 한 6조 정도 돼요. 네. 여긴 좀 다른 게 여긴 지금 7인승으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네, 많이 태우고 약간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 시스템 이번에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목표치를 내세웠는데 네. 2030년 11조 매출. 네, 그러니까 얼추 비슷해요 대략. 아마 네네. 비슷한 가정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봤으면. 만들어서 비행 택시를 운영까지 해서 그쵸, 서비스까지 서비스까지 한다는 네. 가정으로 네. 24시간 돌아가고 24시간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가정 보면 하루에 아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충전 시간 같은 건 좀 빼야 되겠죠. 아, 충전은 거의 10분 충전이에요. 그쪽에 네, 10분 하면 예. 네. 그렇게 그게 애초에 그 스펙이었어요. 무슨 배터리를 쓰는데요? 리튬이온으로 하죠. 근데 알카라인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아니에요? 같은 건데 용량이 더 커요. 그 지금 대략 한 모델 3에 들어가는 게 70kW인데 여기에 들어가 한 3배짜리 큰 거 들어가요. 10분 충전? 근데 지금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개발하려고 지금 전기차 업체들이 난리 아닙니까? 다르죠. 그게 이미 전기차도 급속 충전 안 해보셨나요? 전기차요? 80%까지는 다 돼요. 아직 못 사봤어요. 아, 제주도 가면은 해볼 수 있는데 급속이랑 완속이 있잖아요. 네, 완속은 밤에 잘 때 끼워놓는 거고 급속은 돼요. 급속은 굉장히 없는 상황에서도 80%까지는 10분이면 거의 다 된다 이거죠? 네, 그게 그러니까 안 되는 기술은 절대 아니에요. 슈퍼차저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목표는 그렇고 이제 전체 시장 규모도 자료 보시면 이게 가장 최근에 이제 제가 나와서 가져왔는데 피치원 피치북에서 나온 건데 대략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제 가정에 들어가는 거니까 뭐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네. 100조 이상의 시장이 되는 걸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전혀 지금 업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업체에서 주장하는 게 허무 맹랑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향 오히려 더 컸습니다. 이향 얘기만 끝으로 한번 살짝 할까요? 아, 아직 중반기 너무 아깝지만 나무 제들고 이향 그럼 이향으로 해드릴게요. 네. 이향도 그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여가지고 네. 이향은 전에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네. 좀 그러니까. 이미 많이 공격받았잖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뭐 가짜 매출이라니 뭐 설비도 없는데 일단 그거는 뭐 어차피 찾아보시면은 아실 거고요. 이왕은 제가 받은 느낌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좀 과장된 회사는 맞아요. 과장된 가지고 회사는 있는 것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만 해도 연초만 해도 상장된 업체 유일하게 이왕이었고요. 네. 네 다른 이제 선도 업체들은 상장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UM 투자는 그거밖에 비이클이 없었던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이항은 이 자료 보시면 이거 자료 예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왜 이게 뭐 그 논란되는 걸 제하고 그냥 이항에서 말한 거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여긴 선도 업체가 아닌 이유는 이항에서 그때 이제 하고 있는 그 기체는 UAM에 들어간 거에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네, 이 드론 형태의 이걸 멀티로터, 멀티콥터라고 부르는데 네네네. 이건 일단 속도도 되게 느리고요. 사람도 한 명 탈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항 발표를 믿더라도. 네, 그거 액면가 받아들여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로 우리가 삶의 형태를 바꾸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출퇴근용으로 쓸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1인용이면 그 운전자만 타야 되겠네. 아니 근데 보통 출퇴근 혼자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니, 멀리가 못 날아가요. 네, 멀리 못 가고요. 배터리를 많이 못 실어서. 그러니까 중량도 작고 기체 자체가 안 좋아서 네, 그리고 빠르지도 않아요. 이게 날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도 되게 느리고 네, 네. 이걸로 하면은 돈 벌기가 힘들죠. 그 아까 경제성이 좀 안 나와요. 자동차 성도 속도만 네, 그래서 테니까. 이거를 만약에 갖고 이 형태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정품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용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잠깐 떠서 한 20분 떠서 뭐 구경한 다음 내려 그 정도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군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이항이 또 발표한 게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 정도에 나온 건데 네. 이제 우리도 그러면은 오케이 날개 달린 거 내겠다라고 이제 조만간 나올 건데 네. 일단 좀 말은 했어요. 트위터 통해서 말은 했는데 그것도 여기 제가 자료 보여주시는 것 중에 중간에 있는 리프트 앤 크루즈 형태입니다. 리프트 앤 크루즈 형태. 네. 그러니까 틸트는 아닌 거예요. 틸트는 아직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니까 안 하는 거겠죠 아마. 그리고 지금 루머까지는 아니고 대충 봐도 이거는 또 100% 전기도 아닌 거예요. 걔네가 지금 하겠다는 거. 100% 전기가 아니라고요? 하이브리드예요? 네. 기름도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UAM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네, 이항을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거는 중국 회사기 때문입니다. 왜냐? 어쨌든 시장 UAM 전체 시장이 나중에 개화되고 대중화된다고 했을 때 중국 시장은 뭐 그냥 어림짐작해도 3, 40%는 될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네, 거기에서 큰 플레이, 큰 비중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투자 포인트는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막 되게 프론티어거나 선도업체는 아니라는 현재 스코어로 봐서는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항공 선진국들 지금 서구권에서 인증받기 어려운 기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내에서 쓸 수는 있을 거예요. 중국 내에서 인증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중국 감항당국에서. 근데 이게 미국의 FAA나 유럽의 이하사에서 해주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해주고 싶어도 그 기준이 안 맞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런 게 있다. 혹시 그 DJI라고 그 드론 1등 업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이런 일 안 해요? 완전히 다른가 이거는? DJI는 이제
이제 아주 소형 드론이고요. 그렇죠, 드론이죠. 네. 근데 그걸 좀 발전시키면 사람도 태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던데 그거랑 이거랑은 완전 좀 다른. 그걸 차원이군요. 하겠다는 게 이제 그 이항에서 낸 이 모델이었고요. 아, 네, 그 키워 그래서 막 공격도 받았죠. 거기 들어간 모터가 뭐 거의 뭐 그런 장난감에 들어간 모터다 뭐 이런 것도 공격 그래요? 받았고. 그거는 알겠습니다. 나중에 드론 얘기는 좀 더 만약에 그래서 UAM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어떤 기업을 택한다면 지금 현재 가장 선두에 있는 업체는 미국에 있는 아까 조비 네. 뭐 그런 그러니까 업체 조비가 제일 빠르고요. 그 조비는 이제 우버랑 같이 또 하는 업체고 우버가 조비한테 우버 엘리베이터 사업을 넘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버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가 되는 상장은 거고. 돼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 스펙하고 합 지금 다 스펙이에요. 스펙 왜냐하면 매출이 없기 때문에 다들 스펙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 이거는 따로 한번 오늘 끝나고 장도장님 이제 끝나고 한번 더 할까요? 아니면 저는 집에 안 가도 되거든요. 이분 가셔야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2분 상반기 안에는 네. 조비, 아처, 릴리움이 다 합병이 끝날 거예요. 네, 지금 네, 합병 네. 작업 중이에요. 네. 조비하고. 아처 릴리움. 아처는? 릴리움은 독일 회사고요. 다 이제 그 조비 아처는 미국 회사인데 비행체 만드는 회사입니까? 네, UAM 회사예요. 그러면 이제 이름 자체도 지금은 스펙으로 돼 있지만 이제 조비 아처 릴리움이 될 겁니다. 아니 각자 창업한 회사들이 우연히 딱 의지가 투합해서 합병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 이제 스펙 합병인 거죠. 그러니까 조비랑 스펙이랑 합병해서 상장이 네. 되는 거고 예. 아처는 또 다른 스펙과 스펙이랑 네. 그러니까 각자 상장 다 상장한다. 그리고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국내 하나 시스템은 예, 그에 못지않은 회사 UAM 선도 업체라는 점이죠. 네, 하지만 그것이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상황인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제가 뭐 시기를 정확하게 뭐 아, 언제 사면 딱 거기부터 날아갑니다 이렇게 그건 제가 알면 제가 아이, 지금 누구 있겠습니까? 제가 네, 저도 모르는 거지만 길게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 되는 산업이고요. 그리고 네. 돼야 하고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우리나라 업체들도 질문 많이 받아요. 제일 많은 건 현대차. 현대차도 네. UAM 한다는데 뭐가 다르니까. 네. 그렇죠. 그거에 예.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하겠다고 하는 업체는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현대차,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밝힌 데가 한국항공우주, 카이. 아. 네. 카이에서도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세 개 업체가 지금 들어오는데 일단은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빠른 건 하나 시스템인 건 맞고요. 왜냐하면 기체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데 아직 기체는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제 사진 나와 있는 거는 컨셉이고요. 또 그 심지어 그 컨셉도 현대차에서 한 거 아니에요. 우버에서 만든 거예요. 현대차도 아직 좀 갈 길이 좀 있고요. 네. 카이는 아직 좀 매우 구체적이진 않아요. 근데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우리나라 업체 셋이 싸울 때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협력해야 돼요. 근데 뭐 그렇다고 막 간이고 쓸개고 다 줄 수는 없죠. 근데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뭐가 있을까 하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예. 배터리 같은 거 네. 기왕이면 같이 개발하면 좋아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오늘 말씀 못 드렸지만 이제 해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체계 시스템이거든요. 네. 네. 그런 거 기왕이면 같이 하는 게 좋죠. 어차피 같이 쓸 거니까. 아, 어차피 같은 표준으로 해야 되니까. 네, 네, 네. 기왕이면. 그러면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우리가 결국은 이것도 내수에서는 내수가 그렇게 엄청 크진 않을 거예요. 국내 내수가. 그렇겠죠. 결국은 뭐 글로벌 가야 돼요. 네.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많이 협력을 해서 글로벌 네. 경쟁력을 갖추면은 충분히, 왜냐하면 이 지금 이 판은 아직 이 판을 잡은 업체는 없어요. 거의 약간 무주공산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 퍼스트 무브가 되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이거는 서비스하는 회사가 돈 벌까요? 아니면 하드웨어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그건 돈 이제 벌까요? 나중에 가봐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하드웨어 있는 업체가 제일 유리해요. 하드웨어가 없으니까. 네. 유일하게 지금 시제기 만드는 업체 하나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업체는 지금 시제기를 만들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제기 있는 업체 제일 유리하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하드웨어 만들어 파는 거니까. 근데 그게 지금 모든 업체들이 나는 하드웨어만 만들어서 팔겠습니다 하는 업체는 없어요. 네, 다 시스템까지 다 만든다는 거죠? 예. 네. 재밌네 이거. 자, UAM 협력을 해야 됩니다. 네. 저희 사생팬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이재광. 결국 제가 다 말씀 못 드렸지만 그래도 네. 네,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고요. 기회 되면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기회를 저희가 네. 이거 빨리 다 들어버려야 될 것 같아. 들어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아 그래요? 예.
이거 벌써 몇 번째인데요. 자꾸 마음에 남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에이 또 저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딱 무시하기에는 또 테슬라에서 제가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고. 네. 야 이건 뭐 미래야라고 믿자니 뭔가 이제 좀 확인해봐야 될 것도 있고. 미래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저는 이게 또 이착륙을 어디다 할까가 고민이에요. 아, 길에다 이착륙할 수는 없고 준비를 했는데 빌딩 옥상일 텐데. 저희 또 드릴 말씀이 많지만 네, 다음에 좀 드릴게요. 기다리시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전국에 있는 많은 초등학교들이 이착륙 장소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이재광 연구원님 미래에서 직권에서 오셨죠.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